그동안 뭐 여러 제가 오랫동안 작업을 했는데 풍경하고 탈하고 또그 백자를 묶어가지고 좀 한국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분위기의 사진들로 주로 묶어서 전시했습니다. 나한테는 그 다양한 그 작업들 사이에 나름대로 어떤 흐름이 있고 같은 풍경을 통해서 백자와 탈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걸좀더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거의 시간의 흔적,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처일 수도 있고 하나의 그 어떤 흔적만 남아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계속 많죠. 최근에는 그 갑옷들, 오래된 그 전쟁의 갑옷을 다른 나라의 걸좀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입었던 사람들의 땀과 거기에 얽힌 전쟁과 여러 스토리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거지만 어떻게 보이게 할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의 그 메인 주제인 시간의 흔적과 어떤 상처 이런 걸탈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그 어떤 모습 또 탈에 축적된 그 에너지 또 백자도 스크래치가 나고 100년, 200년, 300년 그게 살아남았을 때는 그만큼 뭔가 사람 손때를 묻고 간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는데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축적된 흔적들을 항상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적이죠. 그러니까 조용하고 그렇지만 잠깐 아주 짧은 순간에 그 정중동이라 그럴까? 정적이지만 그 안에 미동이 있는 거를 즐겨서 찾아요.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에 대상자와 교감한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듯한 착각이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찍었는데 발표 못한 거를 정리하는 게 제일 하고 싶어요, 사실. 그걸 작품화 시킬 수 있는 건 나뿐인데 매일 새로운 전시와 다른 요구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걸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누군가 나를 일찍 발견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남아서 그런지 그렇게 자기 재능을 발견을 알아주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비껴가면 더잘될 텐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이드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그렇게 많네요. 아마 젊은 작가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될게 자기가 잠깐 몇년 동안 하다가 인정을 못 받으면 금방 두 손을 놓을 것인지 거기에 상관없이 자기가 진짜 뭔가를 하고 싶은 의지가 있고 뭘 표현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래도 끊임없이 작업을 하다 보면 요새는 뭐 발표 안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어디든지 다 재주 있는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시대성도 알아야 되고 지금 자기가 하려는 테마가 과연 남한테도 그게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인지 자기 혼자 자기 생각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걸 항상 좀 어딘가 저울질을 하고 객관적인 눈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